자, 두 번째, 보물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1번, 보물선과 직선 위치 관계. 보물선, y제곱은 4px. 그림이 지금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개수는, 자, y 대신에 여기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하고 이제 정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mn 이항한 거죠. 원래는 2mnx니까 4px가 좌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px인데 2x로 묶게 되면은 이게 2 남고 x 맞죠? mn 마이너스 2px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제곱은 0로 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죠? 그리고 m은 요 1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 m이 0이 아닌 거 주어지고 이므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니까 d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d는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적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똑같죠, 우리가. 그죠? 똑같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 연습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합니다. 얘는 y는,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2차함수에서 다 공부를 했잖아요, 1학년 때. 자, y는 x 플러스 k하고 y제곱은 4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일어났죠.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y는 x 플러스 k니까 이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k 제곱은 4x. 전개를 합니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x는 0.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은 0가 되죠. 그러면 4분의 d를 하면 되겠죠. 4분의 d는 반의 제곱. k-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k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y제곱은 4x 있죠, 요거. 여기에서 x는 4분의 y제곱,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x는 4분의 y제곱을 그냥 요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건 제곱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y는 4분의 y제곱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좀더 간편해질 수 있죠, 그죠?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에 4를 곱하고, y제곱 플러스 4k 되고, 이게 4를 곱한 거를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했다 치면 마이너스 4y. 됐죠? 는 0로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4y니까 이것도 4분의 d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k.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자, 이게 더 간편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고, K가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